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그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 이야기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뮤얼 라이보비치 변호사가 무엇으로 유명한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평생을 이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는 그런 봉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변호해가지고 사형수가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그 감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무려 7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참 큰 일을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언젠가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아, 이 대목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게 와닿더라고요. 저자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해설을 거기다 덧붙여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극악 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도 고맙다고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극악 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도 못하고 남과 마음의 교류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아, 이 대목이 참 그 가슴 아프게 읽혀졌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달리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세란 것은 이런 8명의 사형수들처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주는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말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경직되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사실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안 믿는 분들도 뭐 이 구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 말씀은 어떤 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 차리기를 권면하고 또 그것을 명하는 말씀이 이게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잠들지 않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격 없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게 그치지 아니하고 내 남은 생에는 나 홀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쭉 보면은 10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 삶의 태도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오늘 이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어떤 길일까요?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이런 여덟 명의 그 사형수들이 걸어간 그 넓은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갈래의 좁은 길이 있다면 그게 어떤 길일까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노력하고 애쓰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큰 설교해 봐야 뭐 막 받아줬고는 다 하는데 벌써 마음속에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 범사에 가능하다는 게 이게 뭐 천사나 가능하지? 대부분의 분들이 설교는 잘 들으시면서도 아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좀 마음으로 그 설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다 압니다. 이게 이렇게 설교해봐야 별로 지킬 사람도 없고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아 지난 금요일 날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항상 기뻐하라고 아무리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현실은 교회 안이 세상보다 원망 불평이 더 많은데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영어로 치면 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도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제가 마음에 좀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야 이거 이렇게 괜히 이론만 가지고 설교해 봐야 뭐 그 감사가 뭐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또 뭐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자 오늘은 자수받아가 가세요. 제가 오늘 설교 없습니다.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제가 금요일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이 목회와 설교 사역이 이게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나.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치 저를 그 꾸짖는 듯한 얼굴 하나가 떠올려졌어요. 이런 저에 대하여 꾸짖는 듯한 얼굴 하나가 떠올려졌는데 그 얼굴이 놀랍게도 우리 교회 대학부 여학생이에요. 무슨 생각이 떠올려졌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 여학생은 미국의 UCLA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뭐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이런저런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공부하려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 그 입국 심사대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가슴 아프게도요. 이 자매가 그 긴 시간,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LA에 도착해 놓고는 공항 바깥에 땅도 못 밟아보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 얼마나 그게 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만 하루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자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그 부분을 그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침 11시부터 이제 비행기 도착한 시간이겠죠? 아침 11시부터 하염없이 초조하게 취조를 기다리다가 취조가 마친 저녁 7시부터 밤 12시 40분 비행기까지 나는 꼬박 어두운 방에 모든 것이 통제된 상태로 갇힌 채 지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서류상 사진 촬영, 취조서, 인터뷰, 통신 제한, 밀실 감금, 짐 뒤지기, 감시, 총을 양옆에 찬 오피스들의 비행기 탈 때까지의 공항 에스코트 등 마치 범죄자인 듯한 취급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심리적 고통. 간략간략하게 그날 있었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까끌까끌한 담요와 간이 침대 세 개에 의자가 여럿 있는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엔 무서워 보이는 남성들이 여럿 있었고 낯선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것도 어두컴컴하고 고요한 갇힌 공간에서 경계심을 바짝 세운 채 멍하니 점점점 누워 오지도 않은 잠을 애써 청하며 울지 않으려 끄끄거리며 1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려오는 속이랑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밀폐된 공간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갇혀 지내니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 폐쇄 공포증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밖으로만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울고 싶었고 5분이라도 밀실 밖 공간에서 앉아 숨을 쉬고 싶었다. 여러분 그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마음이 여린 20대의 어린 자매가 그날 겪었을 그 낯선 그 남해 공항 그 취조실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걸 쭉 피력을 하고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지만은요, 이 자매가 이제 그 앞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을 앞에다가 좀 피력을 해놓고 이제 반전에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위해 분명히 더 크고 놀랍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 믿고 선포하기 원한다. 분명히 이렇게 막으셔야 했던 내가 모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한 한마디가 이거예요. 고통 가운데 받았던 감사를 세워보자면. 여러분 이 어린 자매가 그런 공포 속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폐쇄 공포증을 느끼는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 이 자매가 본능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의 그 감정을 억지로 이것을 누르면서 그런데 지금 이 아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뭐가 없을까? 이 자매가요 길게 그것을 5가지나 찾아냈습니다. 이거 길에서 다 읽어드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 자매가 5가지 그날 밤 찾아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5가지 감사를 그날 열거하고 나서 이 자매가 글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비록 오늘의 트라우마로 많이 좌절되고 힘들지만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더욱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가꾸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 자매 부모님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온 어린 자매가 그런 당황스러운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폐쇄 공포증 같은 두려움 속에 이 트라우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 도대체 이 어린 자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 자매가 갖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저는 이
이 자매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야, 분당 우리 교회 어른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더 정확히는요, 담임 목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어린 대학생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힘을 가지고 현실을 부딪혀 나갈 수 있다면,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가지고 이 어린 자매처럼 그 감사를 모르는 78명의 사형수의 길이 아니라 이 말세에 이 자매가 애쓰고 노력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마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다, 저 어린애도 해내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 사항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이 감사란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는가? 난 새벽 기도를 나가는가?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내 안에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합성어인데요, 유, 이 좋다라는 뜻을 가진 유, 그런가 하면은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냐? 뭐 막 그냥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고 좋은 집 사가지고 감사하고 이거는 이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합당하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억류되어 있던 그 자매가 보여준 그 감사, 다섯 가지 감사가 이게 유카리스테오예요. 저는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은 여러분 그 찬양 다 떠오르시듯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는 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신 걸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좋은 거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길가에 장미꽃은 누구나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 찌르는 그 가시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내게 유익한 것이다, 장미꽃 가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카리스테오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것이다. 이 자매가 그 폐쇄공포증이 느껴질 만큼 공포 속에서도 주여 짜듯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지? 다섯 개나 뽑아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매를 보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자매가, 그 어린 자매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그 남의 나라 공항에서 여러분 그 하루 온종일 밀폐된 공간에 어린 여학생이 그 우람한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감시당하는 느낌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 자매가 가진 힘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힘 아닙니까? 실력은요,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온 나라가 그냥 떠들썩하게 시험을 봤는데 지금 예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막 집집마다 지금 막 그냥 통곡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문제 쉽게 내겠다 그래놓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제가 모의고사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문제 자체가 다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일부러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시간 시간마다 한 두세 문제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거기다 섞어놨더라고요. 이걸 푸느냐 못 푸느냐가 점수를 결정을 짓게 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때는 그 본고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비고사, 본고사 그래가지고요. 그 서울대 같은데, 연대, 고대 같은데 시험 보러 가면은, 본고사 보러 가면 막 100문제 중에 99개 맞으면 합격이 아니고요. 문제 딱 한 문제 내요. 어떨 때 두 문제밖에 안 냅니다. 결정적인 문제 내고 풀면 합격, 못 풀면 불합격. 왜? 실력은요,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로 가늠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20대 초반의 어린 자매가 왜 영적으로 견고한 힘을 가진 존재냐?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장미꽃 냄새가 만발하는 데서 감사하는 게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온 사방에 장미꽃 가시로 찔러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가시를 주셨다면 어딘가에 장미꽃을 피우고 계실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적인 실력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영적 실력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 안에 생하는 증거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왜 장미꽃 가시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하나님 잘못 만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말세에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야 돼요. 감사는 본능에다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문장 구조가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권유가 아니에요. 에이, 기뻐하면 좋은데, 이거 아니에요. 단호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이 뭐라고요? 너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 땅은요 누리고 즐기는 데가 아닙니다.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감사 훈련. 제가 지난 여름에 3주 동안에 이제 미국의 5개 주를 순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력도 딸리고, 막 미국은 또 땅이 넓어서 막 비행기 타는데도 막 3시간, 4시간 탈 때도 있고,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날이 있는데, 언젠가니까요, 제가 그 알칸사 주에서 이 클린턴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알칸사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8시 40분에 이제 숙소를 나와가지고 뉴욕으로 가기로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그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니까 그 국제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거기서 타는 거예요. 그 제가 공항에 이렇게 대합실에 멍하게 앉아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목회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목사님, 저런 일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것 제가 다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낸들 압니까? 그러나 성의껏 대답을 해드렸어요. 정성껏 대답을 해주니까 이분이 한 가지만 더 목사님은 시간 막 없는데 한 가지만 더 그래가지고 한 가지 하고 나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꼭 제 설교 결론 맺는 거랑 비슷해요. 끝날 듯 하면 안 끝나는 거.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걸 제가 못 잘라가지고 이제 한창 설명을 하고 마침 또 이제 저쪽에서 줄을 서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봤더니 줄이 아무도 없는 게 다 들어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대화하다가 가보니까요 상황껏 문 닫아버렸어요. 아니 10분이나 남았는데 막 이제 막 당황해져가지고요 막 급하게 이제 그 항공사 그 데스크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비행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 달라스에서 뉴욕까지는 비행기 항로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드문드문 있어가지고요. 오후 늦게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도요 직항이 아니고 샬롯이라는 데를 들렀다가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몇 시간 시간이 이렇게 남으니까요 마음에서 이제 자꾸 내 본능, 내 감정이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아까 마지막에를 그래놓고 한 문제만 안 물었어도 갈 수 있는데 그 바쁜 사람한테 왜 그 자꾸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 내가 그 얄미운 게 자기는 한국 가는 비행기 무사히 잘 타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비행기 잘 도착 잘 탔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제 뉴욕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자기가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10시, 밤 10시 넘어가지고 뉴욕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숙소 들어가니까 11시가 넘었어요, 밤. 아침 8시 40분에 나와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마음에 그 원망이 나오는 이거를 방치하면요. 사단은 찬스의 귀지 아닙니까? 그날 내 이 내면 세계가 아마 사단의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계속 제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싸웠습니다. 마음의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제가 그냥 입술로 제가 자꾸 저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이, 그 목사님은 이 바쁜데 그렇게 비행기 놓치기까지 질문을 하느냐는 마음의 생각이 나올 때 내가 말을 하면서 제가 입술로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 이 찬순 목사. 왜 그래? 그분이 나쁜 의도로 그랬나? 그 목회 잘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네가 오늘 조금 비행기 놓친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어? 제가 저에게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걸을 때 좋은 게 등산을 왜 하는가 하면요 이 걸을 때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날 제가요 달라스 공항이 크게 A파트, B파트, C파트를 기차로 다니게 되는데 다 훑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을 걸었어요. 계속 걸으면서 제게 명령하고 저를 설득하고 그 정신 차리고 그 항공사 내규를 봤더니요 원래 10분 전에 마감되는 게 맞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비록 그날 하루 종일 공항에서 머물렀고 밤 11시 넘어서 숙소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제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요동함이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해야 돼요. 내 본능에 맡기면 안 돼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싸워야 돼요. 왜? 감사란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감사는 입술로 표현해야 그게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절박한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명하시느냐 보니까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나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아홉 명은 그냥 나은 그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갚으린 건데 딱 한 명이 주님에게로 되돌아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 사시는 말씀을 보세요. 먼저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더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아홉 명은요 몸만 고치고 끝. 이 한 사람은 몸도 고침 받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감사가 구원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아홉 사람들은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 이 한 사람은 감사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연장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재료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아홉 나병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육신의 필요를 따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도구가 감사예요, 감사. 아, 제가 진짜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내 강아지 얘기를 안 하리라고 근데 수없이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약속을 안 할 거니까요. 당분간은 내 강아지 얘기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 제게 영향을 미친 두 존재가 있다면 한 사람은 우리 대학부 그 UCLA에 다닌다는 그 자매고요, 또 한 존재가 우리 집 강아지예요. 내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 몇 번 내가 독백을 했습니다. 네가 내 선생이다, 네가. 저는 이 강아지 3주 키웠는데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능력인가를 저는 얘를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몇 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같았으면 좋겠다. 얘는요, 저만 있으면 돼요, 저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제게 표현해 주잖아요.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뭐 모든 집에 강아지들이 다 그러겠지만, 반가움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요, 그리고 제가 한 4, 5일 그 강아지 집에다 때려놓고 한 4, 5일 지나가지고 제가 지방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 3일 집을 비웠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거한 우리 아이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4, 5일 같이 있었던 강아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이 강아지는 잘 있나? 밥은 제대로 먹나? 아픈 데는 없나? 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끝나자마자 하루 거기 안 자고요, 차 몰고 총알같이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3시간 올라오는 동안에 강아지 생각이 한 절반은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밤 늦게 들어갈 텐데 얘가 안 자고 기다려줄까? 똑같이 나를 맞아줄까? 그 늦은 밤에 문 따고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 졸다가 뛰어나와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안기는데요, 여러분, 그 미물 강아지의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도요, 인간인 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 9명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도 감사했다고요. 주님께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 다 감사했다고요. 우리,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감사를 내 입술을 가지고 표현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의 표현을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를 표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강아지가 내게 보여주는 이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감사를 받으셨겠구나 저는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55년 내 인생에 어느 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나? 여러분 어떠세요? 55년 제 인생 중에 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나? 이 질문을 하고 제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이시겠죠 이렇게 큰 교회를 일구고 책도 쓰고 유명해지고 지금이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둘러보니까요 30대 초반에 신학교 갓 입학했을 때예요 그때는 이상하게 이력서를 내도 저를 써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뭐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지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안 써주더라고요 주일날 되면은요 갈 교회가 없어요 사당동 기숙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여름 방학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데 저는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거 사당동 총신대 사당동 기숙사에서 식사하고 그 언덕을 넘어서 숭실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가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소리 지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아침에 갈 교회가 없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내가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는 거구나 예배 마치고 버스를 못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어서 30대 초반에 그 피가 끓는 나이에 막 달려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내가 여기서 기숙사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말세에 그 78명의 사형수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참으로 냉랭한 인생으로 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세에 하라고 명하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해라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내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미 다 받았다 드려진 이 물질이 참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3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지난 추억 인해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거절하신 것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향기 나는 장미꽃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날 찌르는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날 집중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찬양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게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그 하나님 이름을 소리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여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내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할 때 하나님 길가에 장미꽃까지는 내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그 감사까지는 내가 갔습니다. 거절하신 그 감사 자리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감사의 자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족하여 있지 않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지침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실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에 가서 그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오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 성도에게 모이실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아팠고 저렇게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놀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길 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픔도 기쁨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아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제대로 된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는 은혜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